아, 우리 남편이 요즘 반일 때문에, 조금, 저기, 밥을 그냥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샌드위치도 두 개씩이나 먹고, 금방 돌았으면 배가 고프대요. 아마 머위밥을 해서 머위가 소화를 잘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든든하게 만두를, 지금 뭐, 저기, 가스살 자체도 먹고, 뭐, 샌드위치도 먹고, 오늘도, 밥에다가 또, 뭘 넣지? 그 감자, 통감자 넣은 국물에다가 밥도 그냥, 잔뜩 먹고도 또 배고프다 그랬지. 만두를 튀긴 중이에요. 생전 이 소화가 좋지 않았는데, 이 머리를 이렇게 채취해서 요새 밥에다 머리밥도 하고, 야채나 잡채도 머리를 넣고 이러면서 소화가 잘 돼가지고,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고 그러네.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 간식, 83세 우리 남편 간식이에요. 참 70대, 중반밖에 안된 사람들도 막 이게 파킨슨병이 뭐니 하고 걸려서 난리치는데, 이렇게 금방 먹고 배고프죠. 교대 나가서 일하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건강은 좋은 일이죠. 여기다 깻잎을 싸 먹으면 깻잎에 철분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간식도 만두에다 같이 싸 먹으면 좋을 거예요.